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빅콜렉터이자 중국 현대미술에 커다란 영향력을 준 울리지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홍익대학교 와우관에서 열린 울리지그의 대담을 다녀왔습니다. 울리지그는 2012년 자신이 1970년대부터 수집한 중국 현대미술품 1510점을 홍콩의 M플러스 뮤지엄에 기증하여 미술계에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울리지그는 1946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취리히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경제부 기자를 거쳐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으로 역임하였습니다. 북한과 몽골에서도 스위스 대사관으로 주재한 바 있으며 지금은 스위스 출판 미디어 기업인 레인저의 부회장입니다. 이날 울리지그와의 대담에서는 그가 어떻게 작품을 수집해왔으며 작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답변 등 예술의 가능성과 동시대 미술인들의 비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2천여 명의 중국 작가들을 만나 직접 작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중국 체제에 의하여 탄압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이 소장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사라질지도 모를 중국 현대미술품들을 콜렉팅하기 시작했으며 그 작품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울리지그가 맨 처음 소장한 한국 작가의 작품은 함경화의 작품이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경화는 북한 수공의 노동자 손을 빌려 자수를 놓은 작품이 유명한데요. 어떤 작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함경화의 작품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그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한 번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전해주는 작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진지한 예술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울리지그의 소장품을 한국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담 소재 송은 미술관에서 Chinese Contemporary Art from the Zig Collection이 3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그가 소장해온 회화, 설치, 사진, 영상 등 해외 작가 35인의 중국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